로댕이 조각한 작품 이름이 라 다나이드인데요. 로댕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까미꼴로델이 직접 모델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. 그 조각들이 자기의 심리 상태를 많이 반영했던 것 같이 보였었어요. 비운의 예술가잖아요, 까미꼴로델이.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뭐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게 참 많이 비극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.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많이 선정을 했고요. 그거에 맞춰서 드라마틱한 면을 많이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비극적으로 가게 된 정말 뛰어난 예술가가 있었구나. 그냥 보이시는 대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